엄마. 누나. 넌 번호표 뽑고 기다려. 너 엄마가 단도직입 쪽을 물어볼게요. 단도직입 아니요? 넌 시끄러. 조용히 해, 아니요? 확! 너 세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겨? 야, 타이밍 기똥차네. 어? 이게 드라마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맞춰 리모컨 누른 거 아니요? 지방방송 어? 안 끄냐, 이 새끼야. 아니, 왜 이렇게 심각해, 갑자기? 너 사인 10주년 머시기 행사 때 세나 쓰러져서 일하고 안 왔다며? 왜 엄마한테 그 말을 쏙 빼고 말 안 한겨? 언제까지 입국 다물고. 됐고, 건 그렇다 치고. 왜 하필 세나를 일하고 지켜보고 있었던겨? 왜 하필 네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걔를 일하고 안고 병원을 데리고 간겨? 하나도 숨기지 말고 싹 다 말해봐. 그거였어? 네 감정이 뭐여? 아니 엄마, 모르는 사람이 길 가다 쓰러져도 인공호까지 해서 살려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야. 아니 생판 모르는 남한테도 그런 게 인지상정인데, 어? 한 가족처럼 자란 세나가 눈앞에서 쓰러졌어. 근데 그걸 보고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어? 엄마, 엄마 나 그렇게 키웠어? 아니? 세나가 아니라 누구였어도 달려갔을 거야. 그냥 그게 세나였던 것뿐이고. 내 아들 그릇이 이렇게 크다 먹잖아.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검찰청 출근이라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. 아이고 그래 그래. 한 잔 아니라 두 잔 석잔 왜 묻혀? 엄마가 돈을 왜 버는디? 있어. 다녀올게요. 내 아들이지만 작품이다. 예술 작품. 아, 이제 알겄네. 어? 그래서 세나가 도연이 선물을 샀구나. 뭐요? 그 싹퉁 바가지가 우리 도연이 선물을 사? 남자 손목시계를 사더라고. 명품이요. 엄청 고급. 회장님 카드까지 조달해서 샀다니까. 그래도 그것이 양심은 있네. 그 정도는 사야지. 우리 도연이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디.